산길이 계속 사람이 거기서 살아오라 하거든요. 계속 그거 싸우고 갑니다.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우리는 가본 적 없어요. 여행의 참맛은 우연에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엔 작정하고 떠났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인생보다 야생. 이런 분들을 찾아 나선 거죠. 한 시간 걸릴 거예요. 거리가 한 시간 걸릴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왜 거기서 사세요? 시내 사이시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올려래요. 막 3일에 한 번씩 갔다가. 여기 왔죠? 2, 3일만에 한 번씩 올라가시죠? 저 결정하시고. 산길에서 한 시간을 헤매고 건너편 능선이 어깨 높이로 보일 때쯤 집 한 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계세요, 어르신. 계세요. 여기 누가 살긴 할까요? 어르신. 아버님. 야생인을 찾아 떠난 첫 번째 여행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눈 밝은 여행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강원도 제일 아래쪽 삼척에 마지막 화전민이 산다는 얘기를요. 그런데 전화는 불통이고 집은 비어 있으니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반신반의 하는데 딱 일주일 뒤에 노인 한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만나 뵙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언제 맛도 나게 나는. 바로 이분 정상흠 씨입니다. 저는 토요일로 온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이네. 네, 오늘 토요일이에요. 난 다음 주 온 줄 알았어.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1960년 할아버지 나이 서른에 어머님 모시고 아내 자식들과 함께 화전을 일구기 시작했다네요. 옛날에 이게 전부 전부 밭이지 쌈무가 그렇지요. 내가 화전길 때 쌈무가 그냥 집이가 한 조그나 한 대주위가 살았거든요. 여기 원래는 그 15집 살았다고 여기서 나가고 나오지만. 산에 불을 놔서 만든 밭을 화전이라고 했죠. 먹고 살 방편이 변변찮은 산촌에서는 화전도 감지덕지했습니다. 밖에도 없어요. 아들 나나 조금 뭐 깨도 그렇고 뭐 아들 막 그냥 찌릅장 먹고 보생하고 그냥 막 팔려면 뭐 망해야지. 나무를 희생하는 일이라 최소한으로 붙인 게 여지껏 그 살림입니다. 집에서 종도 만들어 씌우고 먹는 것도 농사지어가 씌우리지 어디 사다 먹는 쌀이 쌀 올 때 없는데 이어서 밭에 지난다 농사 쌓게 이 밭이 저의 전체가 1600몇 평인데 그 후로 반세기 이 일대 화전민은 이제 정상흠 씨 뿐입니다. 정상흠 씨를 따라 정식으로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손수 차리셨다는 밥상이 좀 이상하죠. 밥이 차려진 그대로 갖고 나오세요. 아니, 어제 먹다가 당시 아침 먹다가 지난 하루 밥을 지난번에 해놓으면 아침에 안 하거든. 한때 한번 하면 세트도 먹는 게라 중수까지 먹고 지나 또 하고 내일 아침에도 그러고. 이 야채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이래가지고 먹는다고. 식은 밥에 채소 조금, 조미료 조금, 삼시세끼 이게 전부랍니다. 맨밥 먹는 가위망이 되지. 고기는 찌개 해야지. 이건 이래가지고 그냥 먹거든. 고추지가가지고 그냥.
마지막 화전민 정상흠 씨는 혼자 살며 격식 버린 지 오래된 듯합니다. 정상흠 씨 집은 요즘 보기도 힘든 굴핏집입니다. 굴참나무 껍질로 지붕을 이었대서 굴핏집이죠. 뒷배는 그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이제 5, 6년 돼가지고 금년 고칠래는 지금만 먹고 자. 장 비가 오니까 뭐 먹고 지지. 저 돌려가지고 물이 안 빠져 안 오다가. 비중도 있고 뒤 이렇지. 이게 한 5, 6년 뭐가 이렇게 되거든. 5, 6년이요? 내가 저 집이라 보면 속에 뱀이가 꽉 차고 있다니 바다에. 뱀이 있다고요? 뱀은 그 저 연한 것 들어있다니. 기와 천년, 굴피 백년이라지만 실은 5, 6년에 한 번씩 새로 이어주어야 방풍, 방수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잘 마른 굴피를 비축해놓고 날 좋을 때면 조금씩 지붕을 보수합니다. 여기는 함수 있을 수 없어. 함수 개고가 그냥 들린다 이 바람이 보면. 그래 집은 무게가 많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들리진 않는데. 자 놓을 때 이렇게 맞대놔야 되거든. 맞대놔 이 들개는 자꾸 물이 기울이면 옆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화장실 할 때 이전비로 돈 4,000원밖에 안 줬거든. 그리고 나는 그것밖에 못 간다고 봤지 아빠. 그리고 원래 돈이 없거든. 나간 사람은 돈이 있으니 나갔지만 돈 없는 사람은 나갈 수 없지 않아. 돈이 없어서라곤 하지만 아내와 네 자녀를 다 내보내면서도 떠나지 않은 건 인생 자체가 산의 일부가 돼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비가 오네요. 여기선 빗물도 받았습니다. 이 감에다가 있어 이쪽. 물을 계속 되니까 물을 자주 되니까 감에서 이건 뭐 손부터 씻고 건대서 먹는 거지. 이 먹는 데는 대단한 겁니다. 집에 가면 집은 새물을 전부 갖다가 있거든요. 싸주고 그런 거는 그 새물 가지지 이 뭐가 안 씁니다. 전기, 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댁에 있는 건 뭐든 수십 년이 기본이죠. 이 보수를 하면 이 떨어진 데는 이마치 나가야 되는데 기품이 나가야 떨어진 다 보수해야 되는데. 누더기옷? 아니요. 정상흠 씨에게는 생활의 지혜죠. 이런 생활에 좀 조금 좋은데 이게 안타까운데. 이거 아버님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모아놓으신 게 아니고? 내가 또 내가 자취를 이런 보수하기 위해서 해놨는데요. 언니들이 없어. 이 언니들 옛날에 이게 집에 만들어 가지고 언니 옷을 입히기 만든 역사가 이게 남았거든. 정상흠 씨는 손때 묻고 낡은 것이 더 편하고 좋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들을 지켜야 할 책임도 있다는 거죠. 산에는 겨울이 빨리 찾아옵니다. 부엌에둔 장작은 벌써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겨울 깊어 눈 내릴 때가 되면 그땐 어쩔 수 없이 시내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많이 올 때는 눈 석자 왔다 석자. 눈 이제 한 줄이 많이 올라. 그래 뭐 돼지고 뭐 옷 뭐 가지도 못하고 막 저절 지져버려. 어느 해인가 소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눈이 빠져가 일주일만이 올라. 그때 소름이 들었는데 일주일은 뭐지 영어도 안 해주잖아 있거나. 그래가지고 일날리지 못하고 계속 잡아져 있더라니까네. 당연히 그죠.
그 후로는 외양간도 없애고 완벽하게 혼자 남았습니다. 강릉에 있으면 그럴 거예요. 기름 넣은 호롱불에 화로까지 지금이 대체 어느 때 어느 시대인가요? 벽지를 83년도에 바르셨어? 이것도 개정하려니까 뭐 삼도에 뭐 부르면 사람이 있고 뭐 봐주는 사람이 그냥 달라가지고 그냥 발라니 아니 10명 이상 나면 그냥 있는 게 대명천지는 바깥세상 이야기 정노인은 그런 세상에 도통 적응이 안 됩니다. 아버지 여기 문정사에 돈을 못 쓰는데 뭐 가르쳤어요. 작은 산업에 전부 서울에 놓습니다. 우리 동산 산업에 난 게 전부 다 그거거든요. 내 마음으로 생각해요. 아니 자식들한테 미안하세요 아직도? 내가 그래 못 내려가. 불모의 산을 밭으로 바꿔놓은 것 외에는 다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인생 어느덧 야생이 됐습니다. 물 뚫어 가려고. 물 뚫어 어디로 가세요? 저 우물로 가야죠. 이게 남이 아주 어려워요. 우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물 때는 사나흘에 한 번쯤 물을 길러 갑니다. 느긋한 걸음으로 20분쯤 모르는 사람은 찾기도 힘든 곳에 오래된 샘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안 떨어져요. 만나 이렇게 경도 있어요. 여만 내가 가지고 살만한데. 화전민이 서른 가구쯤 될 땐 이런 샘을 두 군데 두고 살았습니다. 1960년대 서른 가구면 딸린 식구는 150명도 넘었겠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난 뒤로는 줄 설 일도 없고 다시 차오르기를 기다릴 일도 없습니다. 그건 고지도 아니야. 뭔 거지 바가지. 젊어서는 함지박이나 옹기로 물을 받아도 번쩍번쩍 저 날랐는데 이젠 힘에 붙입니다. 난 이런 나이가 힘들었고 그런 건가 다리가 이제 그래도 가족까지 짊어져야 했던 젊을 때만큼 무겁기야 할까요? 왜 지팡이를 이렇게 그쪽에다 하고 계세요? 아니 그 여쭤 못으니까 난지만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힘 옆에 붙으니까 집중하고 있었나 봐. 원래는 그게 아니지 작성이 그냥 지금 막 당겼지. 바쁜 일 없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걸으니 이 또한 인생보다 야생입니다. 가세요. 네.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아버지 비 오는데 나오시지 마세요. 마지막 화전민에게 또 한 번의 이별을 안겨준 건 아닌지. 가볼게요 아버지. 네. 가세요. 바이바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강원도 삼척 굴빗집에 오래된 미래 그걸 두고 온 것만 같습니다.
남해 장도 거기 이제 섬을 한번 탐험해 보려고요. 풍경이 어떠냐고요? 미끼는? 미끼는 거기 이제 고동 같은 거 내장 쓰려고요. 누구 나갔어? 이거 추. 벌책 잡겠네.